저는 정신세계사 편집자 겸 마스터의 제자를 번역한 배민경이라고 합니다. 96년생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양한 영성 서적을 접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시잖아요. 입사 전에도 영성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정말 많았어요. 이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조금 괴짜 같긴 한데, 외계인, 막 영적 현상, 막 미스터리 현상, 이런 것들 정말 광팬이어서,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말 막 매주 챙겨보고, 그런 미스터리한 현상 이야기나 이런 것들 모아놓은 사이트에 정말 오타쿠처럼 막 들어가서 맨날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뭐 아니면 인간은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철학을 되게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러다가, 철학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종교 쪽으로 이제 탐구를 해볼까 하고 스무 살 때는 이제 원불교라는 걸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 공부를 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배우고, 그때 원불교 교무님을 되게 좋은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마음 공부 지도를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런 영성 같은 세계가 있구나 하고 눈을 뜨고 한 21살 때부터는 이런 쪽에 정말 흥미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 때도 이제 계속 정신세계사 책 읽고 막 그랬었는데 꿈이 영성계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정신세계사에 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동적으로 졸업 직전에 이메일을 써서 입사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충동적으로 여기 입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되게 저는 확신하는 게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제 생각처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 그 약간 돌아보면은 약간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이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의 기로가 확 한번 바뀌는 네, 그런 어떤 맞아요. 선택의 지점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갑자기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 직접 영성 관련된 수련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원래는 자주 하는 거는 자기 전에 그냥 5분, 10분 정도 명상하는 게 기본 루틴이었는데 가끔 그냥 집에서 화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화건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좀각 잡고 수행이나 명상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각 잡고 하는 수련이다. 이런 거는 절수행을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 저한테 필요하죠.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절수행을 하면 겸손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에고가 센 편이라고 스스로 느껴서 절수행을 좀각 잡고 하자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 많이 하는 편인 것 지금 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저희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면 에고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면 특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에고를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수련 중에 하나로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고 하나는 왜 에고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것도 그것마저도 뭐 사랑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에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애초에 이걸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바라보면 무조건 그 캐릭터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막 캐릭터성이 아예 없어지고 막 정말 막 뭔가 일체화돼서 막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일을 좀 하면서 만나본 분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으세요. 캐릭터성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삶을 막 정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것이 나라는 어떤 존재감을 먹어치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영성 관련해서 직접 어떤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이거 좀 제가 써봤는데 되게 많거든요. 살면서 저는 좀 일반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는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한 편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마스터의 제자 인터뷰 겸 하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신비한 경험한 거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제일 신기했던 게 피터 선생님 그 제가 번역 작업하면서 모니터에 이렇게 PDF 파일을 띄워놓거든요. 그 영문판 원래 원서 그거를 띄워놓는데 그날따라 되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아 그래도 눈 뜨고 이거 작업해야 돼 하고 의지를 다잡고 딱 앞을 보는데 그 PDF 파일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화면이. 그 주변으로 보라색 불꽃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네모나게 이렇게.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상승 마스터의 에너지를 담은 책은 그 에너지가 보라색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전 눈으로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봤지 하고 끔뻑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네. 이게 진짜 그래서 에너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랑 그 피터의 스승님으로 나오는 펄 분 있잖아요, 그 할머님. 그분 자서전이 또 그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 자서전도 제가 잠깐 번역을 이제 도와서 했었는데 그 시기 때 그 제가 자는데 그 할머님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셨구나 나한테. 근데 뭐 무슨 말씀하셨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현존이 느껴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람마다 고유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펄 할머니라는 게. 그분이 나한테 오셨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그냥 알게 돼요. 펄님의 그 책 제목이 뭔가요? 레이디 마스터 펄. 아, 나의 스승 레이디 마스터 펄. 이게 일반 서점에서는 안 팔고요. 그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랑 그 이것도 책에 나오는 얘긴데 언베일드 미스터리라는 아주 미국에서 한 30년대 아주 옛날에 나온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펄 할머니의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이제 세인트 저메인의 가르침에 대한 책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올해 6월에 아마 출간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근데 그거 번역하는 기간에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그 마스터분도 저한테 한번 자는 사이에 오셨었어요. 그 좀 약간 이상한 얘기 같긴 한데 근데 그때 가르침을 두 가지를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깨고 나서도 그게 생각이 나고 더 신기했던 거는 그 가르침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말로 하시진 않거든요. 에너지로 전해져요, 그냥 가르침이. 근데 그걸 이제 받았을 때 그게 그 가르침이 몸으로 다 체험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가르침이 뭐였냐면 네 가슴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과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과 자비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날은 너도 네 안에 있는 갓 파워, 약간 하나님의 파워 같은 거를 내면에서 찾게 될 거고 언젠가는 너도 그걸 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순간 체험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깨고 나서는 뭐였지? 하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두 가지나 더 남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거는 제가 IM티칭 만나기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가끔씩 제가 자면 그러니까 자면서 뭔가를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자아의식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약간 가끔씩 나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가 자다가. 실제로 말한 건 아니고 약간 머릿속으로. 근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영이다, 아니면 나는 타라다. 타라는 티베트 여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저도 모르게 자는데 이제 완전 의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나는 정말 0인 것처럼 느끼고 내가 정말 뭐 타라인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지 하고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IMT칭을 만나면서 아 나는 뭐뭐다라는 확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약간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그래서 그 배민경의 자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근원의 나의 자아가 나와서 이렇게 확언을 했던 거구나, 이해가 약간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 스토리는 이건 진짜 황당할 수도 있는데 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약간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까봐. 그 마스터의 제자 에피소드에 보면은 피터님이 이제 잠을 그 밤에 잠을 자시다가 마스터들이 순서대로 계속 찾아와가지고 계속 잠에서 깨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제 그분들 주위에 무슨 청백색 빛이 보였다 뭐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한 번은 잠에서 이렇게 깨서 일어났는데 앞에 진짜 어떤 남성 마스터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은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되게 이제 삐쩍 마르시고 눈이 엄청 크시고 그랬는데 갸름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로 그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 청백색 빛 같은 게 이렇게 몸 주변에 있으시고 저한테 계속 뭔가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가르침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오면 기억이 난대요.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얘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고 그거를 약간 잠금 처리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세상이 나타난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네, 필요한 지식이 나타나는 거죠. 재밌는데요? 아, 혹시 이런 얘기를 다른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처음이세요? 물어본 분도 없었고.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성 이제 서적 같은 거 자주 보면 깨어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깨어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사실 제가 영성을 막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는 순간순간 자기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인식하라 이런 뜻인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인식하라 라는 말로 또 들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게임을 가끔씩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제가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면 그 퀘스트를 깨느라 이걸 조종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조차 까먹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은 게 가끔씩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나도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조종하는 그 참된 나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되게 잘 까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게임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산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또 살고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하고 영적인 성장하고 그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좀 이상하긴 한데 알아들으셨죠? 이해했어요. 네. 그 옛날 도닦는 분들 보면 되게 가난하고 청빈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뭐 수행하는 사람은 돈을 탐내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번 확 유행을 하면서 약간 옛날 구식 영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전 실제로도 영성이랑 물질적인 풍요가 대립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도 필요한 거고, 예, 근데 그 제가 이거는 시크릿을 깨닫다 편집할 때 배웠던 되게 큰 깨달음이었는데, 우리가 물론 그 영성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느냐, 그 동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왜? 왜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테니까. 이런 식이면은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그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 더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당김이나 시크릿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때 그랬고, 정말 막 그런 거 끌어당긴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 시크릿을 깨닫다 편집하면서, 아, 이게 사실은 물질이 끌어당겨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거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풍요도 뭐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그게 필요하느냐, 이거를 한번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것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물질적인 풍요를 끌어당기는 거랑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랑. 방금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거랑 물질적 풍요랑 다르지 않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려면 사실 어느 정도 영성도 발달이 돼 있어야 할 거고, 근데 그 물질적인 풍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거면 무조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똑바로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안 주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요가 없는 건 영적인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정신세계사 직원으로서 회사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장점은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영성 관련한 어떤 텍스트를 다루면서 이런 공부도 하면서 그 돈도 같이 벌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저희 회사 인터뷰했을 때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회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진짜 큰 장점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회사 이런 회의할 때도 항상 그런 영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점은요? 사실 단점도 없는데, 하나 꼽으라면은 저희 회사가 유독 이런 쪽에만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을 하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분야가 되게 좁은 곳이라 마케팅에도 좀 어렵고, 그리고 뭔가 큰 욕심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 막 이만큼 우리가 뭐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제 꿈이 하나 생긴 게, 영성을 좀 대중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이 이 단점 때문에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에도 써놨는데 영성을 대중화시키는 게 꿈이다 이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동기부여로 써니지가 시작이 됐지만, 갈수록 이제 영성 이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많더라고요. 마음 공부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마음 공부하면은 에이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이건 좀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근데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마음 공부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해서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라면 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마음 공부가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지금 마음 공부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나만의 판단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너무 내가 대중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푸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고민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되네요. 저도 그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제가 부도 생활을 지금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년 하지도 않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몸뚱아리에 그냥 좀 동화된 그런
자기동의시된 그런 배민경 씨가 말하는 거는 나는 그냥 배민경이다 라고 말할 테지만 좀 깊이 깊이 생각을 좀 많이 숙고를 해서 말을 하자면 나는 내가 나라고 규정한 그것이다 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보통 영성가들이 말하는 I am that I am? 네, 그게 저는 가장 나라는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더 하시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요거랑 저희 선생님 구독자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이 책을 번역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리고 정신세계사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전 영성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말한 것도 정확하지 않고 좀 틀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써니지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가끔 일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써니지님 그 목소리 들으면서 이 책 이야기 들으면서 좀 힐링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또 봐요. 댓글을 보면 구독자님들이 이제 경험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다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막 생생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의 구독자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들이 그리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써니지님 영상 봐주시고 또 책을 실제로 구매해주시고 했던 게 그 출판사 또 일하는 입장에서 되게 감사해요. 예. 네. 써니지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